무슨 일이야? 마마님들 표정이 다 왜 저러셔? 폐위 절차를 밟을 것 같대. 뭐? 폐위? 누구를? 중전마마를? 그럼 이 상황에 중전마마 지금 희빈마마겠니?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정말 전하께서 그런 어명을 내리셨단 말이야? 아직 정식 어명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성심을 굳히셨대. 마마님, 폐위라니요. 그게 정말입니까? 그래, 대비 마마께서 승하하시는 대로 바로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중이 전해졌어. 마마님, 오늘 밤이 고비라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. 너도 이러고 있지 말고 나와. 그렇게 되면 우리 감찰부가 모든 걸 다 수습해야 돼. 하지만 아직 동의와 서종사관께서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, 마마님. 의금부에서 나온 진술만으론 이럴 순 없습니다. 대체 동의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?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게야? 호청 서종사관 나리의 명의라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조사관 나으리께서 상단을 살피는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. 이곳의 금고를 봐야겠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보시죠. 금고는 이게 답니까?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서기가 접근할 수 없는 거라 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잠시만 살펴볼 수 있을까요? 아하, 어떡한다. 그 내가 열쇠를 넣다 뒀더라. 지금 나가는 길인데 자, 전화 서찰이 없으십니까? 가보시죠. 어, 잠깐 기다려. 가자, 동희야. 잠깐만요, 오라버니. 먼저 가 계세요.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요. 동희야! 방금 저기서 나온 아이 못 보셨어요? 저쪽인가? 저, 예, 예. 잠깐만 기다려. 너 임상주 상단에서 일하는 사원 아이 맞지? 예, 그런데요? 누구십니까? 난 거래에 있는 감찰 라인이야.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는 대로 대답해 줄 수 있니? 예, 항아님. 임상주 상단에서 일하는 서기 말이다. 혹 그 사람이 너한테 맡긴 서찰 같은 게 있니? 어디론가 전화라고 한 게 있었지? 서찰이요? 그래. 저쪽이에요, 오라버니. 여기에요, 오라버니. 사은 아이가 이곳 기녀한테 서찰을 전하라고 했어요. 여기 이겁니다. 상단의 서기 어른께서 서찰관께 이걸 보내 저한테 좀 맡아달라 하셨어요. 이거다, 동희야.
예, 오라버니.